트럼프가요, 그 리얼리티 쇼의 진행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MBC 방송의 그 어프렌티스, 수습생이란 뜻이죠. 그런 제목을 가진 리얼리티 쇼가 있었어요. 거기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이건 미국 대통령 버금갈 정도로 트럼프도 방송의 체질 또 이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귀신같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트럼프는 그 생각을 합니다. 야, 내 목숨을 잃을 뻔한 이 순간이 나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신발을 찾아 신는 척하면서 그 생각을 했겠죠. 잠깐만. 그러자 탁 모습을 내놓고 그때 아마 저격범이 이미 제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저격범이 지붕에 그대로 지금 있다. 그럼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저격범이 제압됐다는 얘기를 아마 들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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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걸 들은 거기 온 사람들은 대부분 트럼프의 지지자들입니다. 그 지지자들이 외치는 함성은 USA USA Fight USA Fight USA Fight USA 이렇게 된 겁니다.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국이란 나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선봉장은 이제 트럼프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트럼프와 지지자들이 주고받았던 거고 그 장면을 전 미국인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고 전 세계인이 이 시각에 이제 모두 다 알게 된 것입니다. 누구는 뭐 불사조 트럼프의 이미지가 굳어졌다 이런 말도 하고요.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많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피투성이가 된 트럼프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있다. 군중을 결집하는 트럼프의 강력한 사진과 영상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나아가 트럼프의 전체 정치 경력을 정의할 이미지로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 한 장은 미국 정치사 그리고 트럼프 개인의 정치 인생에서 그 모든 것을 대변하고 상징하는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남을 것이다. 이제 그래서 저 총격 사건이 있고 나서 무대 바닥에 엎드린 다음에 1분 만에 다시 일어나서 그리고 이제 경호원들과 함께 그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헬리콥터를 타러 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2분 동안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본능적인 정치 감각을 드러냈다고 뉴욕타임스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뉴욕타임스가요 이날 이 날짜 뉴욕타임스에 트럼프를 흑백 사진으로 써가지고 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되는가 미국 역사상 가장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로 트럼프를 딱 찍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신문이든 방송이든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안 하고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게 규정에도 있고 또 관례적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럼 미국은 아닙니다. 미국은 뉴욕타임스에는 가령 우리는 민주당 후보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거를 이제 딱 밝히고 뭐 또는 이제 폭스 뉴스 같은 데서는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뭐 이런 걸 밝히고 그러겠지요.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이 충격이 있던 날짜에 딱 뭐라고 했느냐. 트럼프를 이제 아주 못생기고 험악한 모습으로 흑백 사진으로 딱 실은 다음에 그 뉴욕타임스의 그 모든 그 목소리를 한 대 모아가지고 정확하게 밝힌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미국 역사상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의 첫 번째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고 딱 밝힌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격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음모론에 뉴욕타임스가 뭐 등장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그런데 뉴욕타임스가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뉴욕타임스도 그 사진을 찍기 직전에 트럼프의 그 동물적인 정치감각
이미지 메이커로서의 그 탁월한 순발력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그런 평가하는 그런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대혼란 가운데 순식간에 나온 트럼프의 행동은 미디어를 다루는 그의 본능을 드러냈고 역사가 잊지 못할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뉴욕타임스도 역사가 잊지 못할 이미지다. 왜 그 전쟁과 관련된 유명한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 성조기를 세우는 군인들 미국 그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렇게 군인들이 쫙 세우는 그 사진 혹시 지금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조기를 세우는 미국 군인들 그 사진 재현한 사진입니다. 그렇게 그 성조기를 세우는 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사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어제 세웠던 거 다시 세워 그 다시 세우는 장면을 찍었던 겁니다. 또 이 전쟁터에서 돌아온 수병이 자기 애인을 딱 이렇게 껴안고 그 길거리에서 찍은 사진도 있잖아요. 라이프지에 실렸던 그 키스하는 장면 사진. 이것도 뭐 재현했다 뭐 이런 논란이 또 많았던 사진이고 그렇습니다만 이번 사진은 그런 논란이 일절 없습니다. 총격 6시간 후에 뉴저지 공항에 착륙한 비행기에서 트럼프는 건강하게 힘 있는 모습으로 걸으면서 트럭을 내려왔습니다. 지지자들은 이러한 트럼프 사진을 공유를 하면서 신이 트럼프를 구했다. God saved Trump. 신이 승리한다. 트럼프를 위해 기도해달라.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까지로 승화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가 바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고요. 폴리티코, 트럼프의 자녀들조차 아버지가 살해당할 뻔한 상황에 대한 충격보다는 이번 총격으로 이겼다! 라고 느낀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결집해서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화당의 유력한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 바이든 캠프의 대전제는 트럼프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아야 할 권위주의적 파시스트라는 것이었는데 이런 말로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가 이어졌다. 그런 말들 때문에 20살짜리가 트럼프를 죽여야 될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마이클 콜린스 하원 의원 바이든이 트럼프를 표적으로 삼아왔다. 따라서 바이든을 암살 선동 혐의로 기소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암살 기도 사건을 사주한 범인으로 바이든을 기소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가 미국 정치인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위스콘신주의 밀워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그 자리에서 트럼프는 총알도 피해가는 그러한 대선 후보로서 성대한 대관식을 가질 수 있는 완벽한 서사구조가 마련됐다. 이렇게 미국 언론들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그동안 매우 공을 들여왔던 데가 바로 펜실베이니아 주였습니다. 여기가 경합주고 여기서 이기면은 승기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도 그동안 공을 참 많이 들였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 총격 사건이 벌어졌고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가 대단한 결집력과 승기를 잡을 것으로 보여서 지금 바이든은 이래저래 설상가상으로 망해버린 셈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5가지로. 첫 번째,
트럼프의 당선 드디어 70%. 아마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70% 혹은 80%까지 점치는 그런 정치 분석가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주먹 불끈 이 사진. 이것이 상당 기간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든 안 되든 미국의 시대정신을 잘 표현하는 그런 상징물로 남을 것이다. 세 번째, 미국인들의 이 총기 소지 논란. 20살짜리도 130m에서 이 표적 사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소총을, 이런 소총이요. AR-15 이 소총이 미국에 약 3천만 정이 지금 깔려 있답니다. 3천만 정. 그래서 이런 총기 문제라든지 또는 경호 시스템. 이 20살짜리 이 저격범 이 아이가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갈 때 많은 시민들이 저 사람 저 수상한 사람이 건물로 올라가고 있어요 라고 이미 신고를 했대요. 그 경호팀들한테. 그런데 왜 그 사람을 그 지붕 위로 올라가도록 그 이 저 트럼프가 연설하는 연단이 보이는 그 진물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 가만 놔뒀냐 이거죠. 그래서 아무튼 총기 소지에 관한 논란 그리고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들에 대한 경호 시스템에 관한 그 논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미국에 있는 이 외로운 늑대들 단독 범행을 하는 이러한 10대 후반에서부터 20대 초반의 이 위험한 인간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조직적인 배후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특히 백인 특히 남성 특히 20대 초반 이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서 뭔가 SNS, 인터넷 이런 거에서 혼자 자기에게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총기 다루는부터 끊임없이 학습하고 이래가지고 이 아이 혼자 미국을 구하는 위대한 전사가 돼버려가지고 이 아이들이 단독으로 차에다가 폭탄 무기 싣고 다니면서 이제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자기는 산화하게 말이겠다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트럼프한테 총을 쏜 이 아이가 한 명만 있겠습니까? 잠재적으로 이런 아이가 미국에 몇 명 있는 겁니까? 몇십 명 있는 겁니까? 몇백 명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중동의 알카에다가 배후에 있는 것도 아니고 SS가 뭐 저 이슬람 국가 IS가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들 멀쩡한 집안에 멀쩡하게 초중고등학교 잘 나오고 네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만 나오고 어디 알바를 하거나 뭐 직업 생활 잠깐 했건 그런데 저녁에 집에만 오면은 어디 틀어박혀가지고 인터넷으로 이상한 메시지 계속 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젊은 목숨을 바쳐서 누군가 하나를 제거를 한다면 그게 누구일까 이런 거 적어놓고 그래가지고 집안에 있는 3천정이나 뿌려져 있다는 그 소총을 들고 나가서 이런 일을 벌이는 아이들. 아이들이죠 뭐. 20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가 뭘 알겠냐고요. 단편적인 지식 그걸만 해가지고 한쪽으로 스스로를 세뇌해온 아이들. 이 잠재적 테러리스트들. 조직력은 아무도 없고 누구하고 통신을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게 제일 핵심적인 건데요. 이번 사건에서 총을 쏜 사람은 누구냐? 총을 맞은 사람은 누구냐? 여기서 사람이란 말을 지워버리자. 총을 쏜 것은 극단적인 증오와 분열. 증오와 분열이란 괴물이 총을 쏜 것이다. 총을 맞은 것은 누구냐? 미국의 정치와 미국의 선거가 총을 맞은 것이다. 20살짜리 백인 남자 아이가 트럼프 대선 후보를 총을 쐈지만
그렇게 본다는 건 표피만 본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누가 총을 쐈느냐? 극단적 증오와 분열이 총을 쐈고 총을 맞은 것은 미국의 건강한 정치 문화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총을 맞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